와탄카! 안녕하세요. 무한구조TV CP 대장입니다. 짬뽕의 지도 아홉 번째 이야기는 광주 수안지구 국가대표 짬뽕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름부터 어마어마합니다. 국가대표 짬뽕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집 광주 최고의 짬뽕인 건 당연하고 제가 먹어본 수천 그릇의 짬뽕 중 가장 맛있는 짬뽕입니다. 대한민국 짬뽕을 대표해도 되는 집입니다. 가리비, 오징어, 소라, 낙지 등 신선한 해산물과 듬뿍 들어간 돼지고기, 목이버섯, 양송이버섯, 양파, 청경채, 죽순, 고추, 호박 등 딱 먹기 알맞게 조리된 싱싱한 채소들, 심지어 대왕 오징어마저 맛있었습니다. 짬뽕을 먹는 내내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재료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던 맛있었던 짬뽕은 어디였을까? 정말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. 음식의 맛은 재료에 번연한 신선한 맛에 청결과 정성이 더해져야 진짜 맛이 난다고 믿는 저에게 그동안 중식당, 한식당 등 수많은 식당에서 재료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려낸 집을 만나기 참 힘들었습니다.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불친절하거나 위생적인 문제로 다시는 재방문을 안 했던 저였습니다. 짬뽕 9,000원 비싼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9,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. 고깃짬뽕으로 유명한 수도권 맛집들과 완벽한 차이가 있는 참 개성 있는 짬뽕입니다. 보통 칼칼하거나 매움이 묻어나오는 다소 인위적인 진한 맛이 들어간 짬뽕과는 다릅니다. 기존의 고깃짬뽕과 정말 다릅니다. 살짝 느끼함을 느낄 때쯤 자연스러운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. 아, 이건 진짜 먹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.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처음 입에 넣었을 때의 느낌 같습니다. 사르르 입안에서 국물이 녹는 듯한 뭔가 살짝 느끼함이 느껴질 때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국물이 괜찮아. 이거 맛있는 거야. 이렇게 뭐 달래주는 듯한 느낌?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중독성이 강한 짬뽕이네요. 고깃짬뽕 참 좋아하는데 앞으로 제가 찾아갈 중식당들 진짜 긴장해야 되겠습니다. 축구로 비유하자면 노상래 감독님의 묵직한 캐논슛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멋진 짬뽕이었습니다.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참치가 딱 떠오릅니다. 참다롱어 뱃살을 고추냉이와 간장 없이 먹었는데 느끼함 없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참 기분 좋은 맛. 야구로 표현하자면 타이거즈 리빙 레전드 대투수 양현종이 한국 시리즈 우승 확정 세이브를 하고 포효하는 듯한 맛. 엄청 맛있습니다.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이 집 짬뽕은 제가 평가할 만큼 제 철학과 요리에 대한 지식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. 저 광주 혜태입니다. 광주 혜태가 인정한 맛집입니다. 이런 맛집 더 흥해야 합니다. 전남 드래곤즈 팬 여러분, 광주 원정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시고 이 집 맛없으면 저에게 짬뽕값 청구하십시오. 이 집 맛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제 부족한 방송을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지조님의 추천으로 찾아온 광주 국가대표 짬뽕. 지조님,
제보 정말 고맙습니다. 이 은혜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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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않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.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. 혹시 타이거즈 좋아하시면 말씀 주십시오. 그날 대투수 양현주! 양현종 선수의 사인복을 선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. 광주 국가대표 짬뽕. 제 점수는요? 와탄카! 와탄카! 광주 국가대표 짬뽕이었습니다. 여러분 꼭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. 정말 맛있습니다. 우왕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.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어깨 조심하세요.